낙동강 상류의 오염원으로 지목되어 온 봉화 영풍석포제련소가 개소 후 48년 만에 처음으로 공장 개방 행사를 가졌습니다. 조업정지 20일에 대한 행정심판이 연기된 민감한 시점인데요. 엄지원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환경단체 관계자와 언론인 등 40여 명을 태운 대형 버스가 공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대한 굴뚝으로 가스가 뿜어져 나오고 공장을 둘러싼 야산의 소나무들은 고사해 민둥산이 됐습니다. 1시간가량 둘러본 공장은 모두 3곳. 특히 지난 2월 폐수 유출로 조업정지 처분을 불러온 정수처리장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당시 이곳에서 침전 슬러지의 기계 고장으로 기준치의 배 이상의 불소와 셀레늄이 포함된 폐수 70여 톤이 낙동강으로 방류됐습니다. 제련소는 최종 방류구에 CCTV를 설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방류를 막는 차단 차폐 시설 또한 갖췄다고 홍보합니다. 자동 센서하고 연결이 돼서 그 물의 퀄리티가 기준 이상이 됐을 때, 오바됐을 때 물을 우리가 그 관리할 수 있는 설비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지정된 코스 외에는 출입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이곳은 아연 주조가 이루어지는 제2공장인데요. 하지만 아연 재료로 나오는 슬러그, 찌꺼기 처리가 이루어지는 제3공장은 내부 개방은 물론 접근조차 금지됐습니다. 제련소는 간담회에서 폐수를 재사용하는 무방류 공정에 내년 연말 도입을 밝혔지만 대기와 토양 오염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저희로서 변명할 적도 있지만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 대기 나가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공동대책위는 행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때아닌 공장 개방 행사는 행정심판을 앞둔 여론 물타기에 불과하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무방류 시스템이 어떻게 하느니, 공장을 개방하느니. 안 그래도 민감한 시기 홍보성 위주의 반쪽짜리 개방 행사에 제련소를 향한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